제가 딱 보니까 일단 두 분의 의상을 봤을 때 이번에는 리듬 댄스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편안하게 차려 입으시고 나오셨네요. 역시 절제미가 돋보이는 리듬 댄스. 아니 근데 이 파트너분들이 리듬 댄스도 규칙이 있어요. 자유롭고 편하게 입으시되 어느 한 부분은 꼭 이렇게 커플 신발이라든지 컬러를 맞추시더라고. 티라든지 바지라든지 깔맞춤을 하죠. 네, 맞아. 깔맞춤 일명. 자, 두 분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장원 선생님은 한 3, 4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오랜 세월 지도자 생활을 했고요. 파트너 분은 정확한 경력은 모르는데 굉장히 보기보다는 그 스텝이나 이런 게 화려한 스텝이 많이 장착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새롭게 바뀐 춤을 지금 추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좀 연륜이 더 쌓여져야지 되는데 바뀐 춤을 추기 때문에 이제 연조는 안 붙어있기 때문에 노름만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리듬 댄스의 장점은 잘 살려서 추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듬 댄스를 잘 몰라서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발을 보다 보니까 저희 사교 댄스처럼 육박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나요? 네. 뭐 박자는 다 육박이고요. 지금 네. 새로 바뀌었다는 게 요즘 유행하는 춤으로 장착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육박이지만 발은 다섯 발을 밟고 네 발을 밟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박 4스텝, 육박 5스텝 이런 동원을 쓰면서 그렇게 박자 하나를 아까 멈춤, 기다림 이런 표현으로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레트로 복고풍에 유행하면서 다시 본점으로 돌아서 지루박처럼 육박을 다 밟아주는 춤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박자 나눔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설명만 들어도 갑자기 머리가 띵 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옛날에는 짝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을 짝음악으로 들어서 짝에 딛는 그런 음정을 강조를 했었는데 다시 육박이 되면서 쿵충 리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교 일자는 쿵 리듬으로 춘다는 춤이고요. 저희 리듬 댄스는 짝춤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쿵춤이 유행해서 지금 쿵춤으로 변환해서 추고 있습니다. 네, 쿵짝 중에 쿵을 강조하느냐 짝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틀립니다. 그런 문화의 선도는 누가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춤을 오래 추다 보면 2, 30년 이상 추다 보면 1차 사교 댄스를 추다가 지루박을 추다가 발을 좀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백의 미 그 한 발씩 죽이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짝음악에 취해서 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화가 온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앞뒤로 서서 한 방향을 보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 서로 대칭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칭. 리듬댄스는 비대칭춤이 많죠. 네, 근데 다시 지금 대칭춤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루박을 약간의 비대칭 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시연하고 계시는 춤은 남자 여자분이 똑같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쁜데요? 예쁘죠? 네. 근데 저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고 그래도 나름대로 연조가 있으면서 그렇죠. 음악성이나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리듬 댄스를 즐긴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호흡이 무대 위에서 맞으려면은 뒤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짝짝 맞추려면은 네, 숙달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리듬 댄스 볼 때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교 댄서도 하기
확연히 다른 게 뭐 옷도 서로 분위기가 다르지만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그죠? 시종이에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의원님? 네? 그 연자가 붙다 보면은 네. 단점도 생기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어린애들이 막 놀이터에 보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위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린애들은 유아들은 막 뛰어다니고 무릎을 기리부그러다가 점잖아지면서 뒤짐지고 여유를 부리잖아요. 춤 사이 발전을 보면 지나는 거죠. 뭐 꼭 그런 것 같아요. 네, 아,